오늘의 소식입니다. 울산시는 울산을 소재로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영상 공모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영상 공모전을 실시했는데요. 총 37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최종 10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12일 2019 울산 영상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기획성과 완성도, 독창성 등을 심사해 최종 1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일반부 최우수 작품을 수상한 뉴트로 울산으로는 최근 대중문화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뉴트로 문화를 울산 곳곳에 접목시켜 재미있는 콘텐츠와 영상의 기술적 완성도가 뛰어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당선작은 SNS와 인터넷 방송 등에 게시하고 시정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뮤지컬 맘마미아가 탄생 20주년 기념 공연을 펼칩니다. SNS를 활용해 울산 시정을 홍보할 제5기 울산누리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울산시 지역사랑상품권 울산페이가 연말까지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